그러면 충남에서 제일 좋은 데는 어디야? 이래가지고 부동산 지인 요 차트 있죠. 밑으로 내리면 바로 요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한 화면에 비춰야 되니까 캡처를 해온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단지로 찍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게 중요해요. 시세에 매매를 클릭을 하면 매매 시세별로 이렇게 나열이 되거든요. 제일 좋은 동네가 1급지. 그래서 보니까 천안, 충남에서는 가장 좋은 1급지가 천안 서북구예요. 그러면 나는 1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니까, 1차 타이밍에 투자를 할 거니까 제일 좋은 동네를 가면 돼요. 서울이 하락장이었어요. 제일 좋은 동네 어디? 강남을 가면 되고, 부산이 하락장이었어요. 이제 제일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기회죠, 반대로. 그러면 해운대를 보면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도를 일부러 한 거예요. 광역시는 우리가 익숙하니까. 도를 할 때는 시로 봐라. 그래서 보니까 천안시. 천안은 좀 크다 보니까 서북구, 동남구 두 개로 나뉘니까 구로 보자. 그래서 시구 단위. 그래서 천안시 서북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천안시 서북구를 인터넷에서 천안시 서북구 딱 검색.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적 편집도를 클릭을 하면 색깔이 입혀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알록달록한 게 뭉쳐있는 데 있죠. 여기가 도심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녹색에 둘러싸이면서 빨간색, 노란색이 좀 작잖아요. 이런 데는 도심 외곽지예요. 그래서 이런 데 아파트 투자는 별로 안 올라요. 오르더라도 늦게 오르고 별로 안 올라요. 그래서 선진입을 할 때는 이런 데 중심을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심을 가는데 이렇게 조금 뭐랄까 점선이 돼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거의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러면 신도시가 들어오면 구도심과 신도시가 있으면 신도시가 살기 좋으니까 신도시가 좀 더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 여기 신도시가 뭐야 하니까 불당 신도시가 있고 여기는 구도심들이 있고 여기는 상업지가 넓게 퍼진 데 있죠. 여기가 이제 중심 상권이구나.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라색이 파란색 많은 데가 어디? 일자리구나. 그냥 아주 짧게 모른다 생각했을 때 볼 수 있고 이걸 좀 더 커서 키워서 보는 거예요. 키워서 보서 법정동 경계하면 행정구역이 나눠서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 좋게 일부러 이래 한 거고, 그래서 불당 신도시, 백석동, 두정동,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요 중에서도, 구 내에서, 천안시 서북구 내에서도 제일 좋은 동이 어디야? 이렇게 찾으려면, 부동산 지인을 크게 펼치면, 동단위로 이렇게 또 보여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저도 급하면 스마트폰으로 보긴 하는데, PC로 보는 게 좀 더 편하긴 해요.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시간 내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동이 어디야? 이러니까 제일 비싼 순서대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당동, 성성동, 백석동, 그 다음에 신부동, 두정동, 성정동, 그 다음에 쌍용동 순이었다. 이 순서대로 수요자가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쌍용동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 잘려서 있는데 쌍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그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리고 불당동 바로 옆이잖아요. 쌍용동이. 그래서 서울분들은 여기를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천안 실거주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쌍용동은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를 좋게 보냐면요. 두정동 이런 데를 좀 좋게 봐요. 구도심으로는. 그럼 백석동은 왜 좋냐. 여기가 진짜 불당 가까워서 좋아했던 거. 그러면 성성동은 왜 비쌌냐. 불당 신도시 다음 들어온 약간 미니 신도시가 성성지구에서 성성동이었거든요.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비쌌던 거예요. 평당가는. 그래서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불당동에서 재미 보니까 성성지구로 가서 성성동에 새 아파트를 사서 또 재미 보고 원래는 두정동이 비쌌지만 신부동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또 신부동이 올라가게 됐고 이랬던 흐름은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천안 서북구로 갑니다. 서북구로 가서 이거 주요 지표 이렇게 여기 주요 지표에 클릭을 해서 매매가, 전세가, 거래량, 입주 물량 이래 보니까 요때가 보니까 이제 아직 거래량을 보면 요 뒤에 치기 시작하죠. 평균 거래량 이상인 거는. 그리고 18년 6월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요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충남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만 서북구 자체는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서북구에 천안 서북구에 입주 물량 많아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때 왜 입주 물량이 많았냐면 천안 서북구에 불당 신도시가 있고 아까 성성지구가 있다 보니까 신도시가 큰 신도시 미니 신도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입주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당 신도시는 어떻게 보냐면 충청남도 사람들은 돈만 있다면 누구나 가고 싶은 데가 불당 신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미리 해소가 빨리 돼요. 그러니까 해운대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먼저 산다 했잖아요. 상급지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거는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충남에서 상급 지역은 천안 서북구, 불당신 도시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때가 제일 바닥이고 이대로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거래량이 한번 치고 오르니까 더 오르고 한 번 더 치고 한 번 더 치니까 더 가파르게 이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저는 이 거래량이 한번 치고 들어간 다음에도 괜찮고 근데 내가 대장을 사고 싶다. 그러면 제일 바닥에 가까운 신호가 약간 요 정도 타이밍. 입주 물량이 충남 자체에서는 부족하지만 서북구 1급지죠. 1급지에서는 물량이 조금 남았을 때 당시.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는 아파트 가격, 이제 지역별로는 이렇게 봤는데 아파트 가격별로 순위를 보자면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더보기에 최고가 아파트를 찍으면 비싼 순위별로 나오거든요. 비싼 순위별로 나오는데 여기를 84제곱으로 바꿔주면 이제 84제곱으로 안 바꾸면 어떤 거냐면 평수가 큰 게 비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84로 바꿔주면 이제 뭐냐면 우리 국민평수라죠. 국평 기준으로 비싼 게 나오니까 정말 이제 그 사람들이 선호해서 가격이 비싼 거를 순위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비싼 게 뭐냐면 천안 불당 지웰 더샵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니까 얘는 보세요. 아까 그 여기 천안이 오르기 시작하는 건 18년 6월부터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충남 전체 지수보다는 천안 서북구가 먼저 움직였고요. 천안 서북구 중에서도 1등 아파트인 지웰시티가 더 먼저 움직였어요. 보면 이런 아파트들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현재 일단은 없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언제 사는 게 나았어요? 가장 경기 안 좋을 때 이때 샀어야지. 경기 제일 안 좋을 때 제일 좋은 지역에 제일 좋은 아파트는 살 수 있는 기회단 말이에요. 그리고 2등 아파트도 보니까 거의 안 떨어져요. 맞죠? 그래서 1등, 2등은 언제? 그냥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사는 게 제일 좋다. 특히 더 이상의 더 좋은 아파트가 안 들어올 것 같을 때. 그때가 좀 제일 좋은 타이밍. 그래서 요 녀석들이 신축 아파트였고. 그 다음에 2차 타이밍은 뭐냐면 이제 1차 대장 신축 아파트가 오르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청약 자격을 보면 국민주택, 뭐 민영주택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이거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돼요. 그다음 국민주택은 해당 지역 건설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성년자다. 만약에 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인 세대주가 된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통장 가입 1순위 요건은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조금 힘드니까. 그리고 1순위 제한자를 한번 볼게요. 1순위 제한자는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제한자가 되고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청약 당첨이 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구성원. 이 사람들은 1순위가 안 됩니다. 어디? 국민주택. 국민주택에 청약 제한이 됩니다. 자, 민영주택을 한번 볼게요. 민영주택도 마찬가지로 해당 건설지역 인근에 건설지역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 미성년자가 세대주라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고요. 자, 1순위 조건도 마찬가지로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한자를 볼게요. 제한자가 똑같은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요게 추가되죠. 요거 참고하셔야지, 1순위 제한자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특별공급인데, 우리가 특별공급, 일반공급 나눠지잖아요. 내가 무주택자라면 이 특별공급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이걸 하나 다 읽어드릴 수 없고요. 그냥 나중에 하나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기간추천. 이 기간추천 대상자는 보시면 유공자, 뭐 쭉쭉쭉 있죠. 그리고 장애인, 뭐 탈북민자도 있고요. 올림픽 입상자도 있고. 여기 좀 유심히 보이셔야 될 게 중소기업 근무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유공자 이런 것들은 흔치 않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는 사실 좀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이 중소기업 근무자는 내가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기간 추천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자격은 당연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대상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건설량의 20% 정도 특별 공급 중에서는 가장 많아요. 가장 많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이 사실 신혼부부에게는 제일
좀 당첨될 확률이 높죠. 자, 어떤 사람들을 하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예전에 5년이었는데 이렇게 7년으로 늘어났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 이런 부분들은 무주택자다. 그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공급이지만은 특별공급은 가점제거든요. 특별공급 중에서 가점제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점제 항목 중에서 자녀 수에서 따라서 그 가점이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녀 수가 많으면 좋아요. 7년이면 보자. 우리가 보통 애들 몇 명 정도 낳을 수 있죠? 한 두 명? 한 세 명까지도 가능하나? 이 태아까지도 쳐주니까 한 세 명까지도 가능한데 요즘 세 명 잘 안 넣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녀 수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높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소득 기준도 봅니다. 소득 기준도 한번 보시고요. 자, 다자녀 특공입니다. 다자녀. 다자녀 특공은 건설량의 한 10% 정도 보험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을 둬야 돼요. 2명 안 됩니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태아, 입양 자녀 다 포함되고요. 3명 이상 자녀를 둔 사람의 무주택자들은 자자녀 특공. 요거 노려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자격 요건, 대상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주택 구성원이다, 세대주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맞는 특공을 찾아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노부모 분양입니다. 노부모 분양. 노부모 분양은 뭐 분양은 좀 비율이 적죠. 자, 누가 가능하냐? 일반 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부모님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만 65세 부모를 모시고 있다. 그럼 노부모 분양 이제 특별 공급 가능합니다. 요거 잘 보시고 해당되는 사람들 특별 공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에요. 기본적으로 특별 공급은 모든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요것도 자산 기준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요거 중요합니다. 자, 요거 보시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퍼센테이지를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조건이 된다면 특별 공급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물론 신혼부부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뭐가 좋냐면 100% 추첨제입니다. 100% 추첨제. 그래서 가점 내가 조금 낮다 하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되는 조건만 된다면 좀 확률이 높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내가 자녀도 낳아야 되고 뭐 노부모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100% 추천제예요. 부추천제. 조건이 된다면 이렇게 조건은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다는 다음 요건이 이렇게 많아요. 요건만 된다면 100% 추천제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른 특공들은 가점제예요. 가점제. 근데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별 공급은 100% 추천제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당연히 무주택이 예거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기준 충족되어야 되고 자산도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부동산 2억 1500만 원 이하야 되고 자동차도 2700만 원 이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전 기간 종사자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세종시 뭐 이런 것들 행정복합 행정중심 복합도시 아니면 이제 도청 이전한다든지 혁신도시 이전한다든지 이런 이전 종사자들에게 주는 특별공급입니다. 자기가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 특별공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이런 이전 기간 종사자 특별공급을 인해가지고 당첨된 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사실 좀 혜택을 좀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로또 당첨된 부분들이 많죠. 기획부동산이 파는 땅은 어떤 건지 좀 보면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외곽지역 땅,
가까운 데는 비싸기 때문에 외곽 지역 땅 위주로 많이 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아노 공만처럼 무분별하게 분할된 토지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배웠죠. 개발제한구역 사면 안 되는 땅을 싸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개발제한구역 땅을 팔고 농업진흥구역 땅을 많이 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실의 특징을 보면 보통 부동산 사무실은 1층이 많이 있는데 뭐 5층이라든지 20층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있어요. 월세 때문에. 뭐 부산으로 치면 서면의 중심, 연산동 중심 이런 데 가보면 부동산들이 땡땡 경매 컨설팅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내부로 가보면 고급 인테리어는 필수입니다. 손님 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저도 손님이 저 기획 부동산에 갔는데 정말 기가 죽을 만큼 갑자기 팀장님이 오시고 부장님이 오시고 브리핑을 네다섯 명이서 하거든요. 예. 안 사면 진짜 안 보낼 줄 정도로 위험하더라고요. 예. 근데 용도 지역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예. 그 정도로 조금 무지합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방법들을 보면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 외곽지의 산지나 농지를 회사가 매입해서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나 초보자들도 일을 배울 수 있다 해가지고 월급 주겠다 해서 미끼로 직원을 모집하고 직원들을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먼저 직원이 매입하도록 유도를 해요. 네가 땅을 사봐야지 손님들한테 팔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매우 친한 지인들에게도 판매를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돈을 보면 다시 땅을 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 지인이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TM 영업을 시키거든요. 무작위로 전화 돌려서 땅을 팔아라 하는데 이것도 못 판다. 그러면 이제 바로 퇴출을 시켜버립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구별 리스트를 이거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면 되고 먼저 회사 위치 물어봅니다. 1층 아니면 바로 패스하시면 되고 직원이 50명 이상이다. 100% 기획부동산입니다. 직원 월급 받는지 뭐 좀 이건 실례인데 물어보면 부동산은 절대 월급이 없습니다. 다 자기 개인의 인센티브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화 10통 중에 8통이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잘못 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방에 평생 안 팔리는 땅으로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역세권 토지 투자가 있습니다. 이 강원도 가면 경춘선 서울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500m 이내에 위치한 임야가 있습니다.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역세권이랑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가 뒤쪽으로 출구도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역세권 토지 투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만들어진 그런 땅이었어요. 우리가 배웠죠. 길도 없고 개발 제한 구역 임야들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현장 가보면 역세권이지만 내 땅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든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기획 부동산에서 뒤에 출구가 생긴다 했지만 출구가 앞쪽으로만 생겼고요. 뒤쪽으로는 출구가 아예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땅 산 사람들이 진짜 몇백 명 되던데 영원히 팔지 못하는 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임야는 경사도가 높으면은 개발을 못하게끔 딱 지자체에서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랬듯 저랬듯 뒤에 출구가 난다 해도 크게 쓸모가 없는 땅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강촌역 역세권 100m 땅도 보면 이렇게 분할해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역세권이긴 한데 산이 너무 높죠. 그래서 경사도가 높아서 이 땅은 영원히 개발할 수 없는 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패 사례인데 아까 새만금 개발지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땅 모양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2차선 도로 양옆으로 접해 있는 굉장히 좋은 땅이 있어요. 현장을 갔을 때 앞에 이제 보도블록 횡단보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없으니까 버스 정류장이 역세권의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네모 반듯하고 코너 자리에 새만금 개발지도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서류 배웠죠.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농업 관련된 시설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냥 쓸모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카페가 막힌 사례인데 이 땅을 보면 이제 바다 보이는 땅을 제가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바다가 이쁘게 보이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커피숍, 베이커리 상점을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다 용구조망입니다. 하지만 이 땅 모양 앞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막혀 있어요. 남의 땅이. 이분이 왜 이걸 못 보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땅을 사가지고 지금 바다 조망이었던 게 지금 이렇게 막혔습니다. 예. 신축이 되면서 막히고 커피숍이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좋은 자리에. 예. 굉장히 이것도 안타까운 사례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부동산을 좀 이분이 처음 투자를 해보신 분인데 부동산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이 연구조망 나온다 땅 사라 해서 사서 커피숍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부동산에서도 이 땅이 막히는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진짜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땅을 살 때는 내 땅 앞에 조망권이 가릴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송정해수욕장도 보면 송정역에 햄버거집이 있어요.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인데 이 땅 앞에 보면 이렇게 건물이 막혀져 있습니다. 다른 분 땅으로, 다른 분 소유자 땅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용구조망이 나오지만 나중에 이렇게 뭔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 틈으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렇게 방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LCT 앞에 펜스, 계획적으로 이제 알박기에서 노렸죠. 이 땅도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인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LCT 앞에 이거 40억에 거래됐거든요. 이게 국가에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LCT에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매된 사례가 있고 우리 해리단길 가보면 장사하고 있는 곳 앞에도 이렇게 알박기에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런 땅은 사실 송전역 땅은 되게 비싸거든요. 몇십억 하는데 잘못 사면 큰일 날 수도 있겠죠. 세상에 이게 연구조망, 세상에 무조건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연구조망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뚫어준다든지 건축을 안 해준다든지 방해를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작은 돈이 아닌 이상은 이런 땅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